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에 대한 해결법, 대처법에 대해 드라마 킹덤의 캐릭터 안현대감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심리도 그만큼 인간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인간관계란 마치 수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도 막상 실제 시험 시간이 닥치면 완전히 낯선 새로운 문제를 푸는 그런 수험생의 기분을 들게 하죠. 그것은 왜일까요? 그건 인간관계는 겉으로는 똑같은 것 같아도 막상 경험할 때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옳다, 그르다, 맞다, 아니다로 구분하기에 애매한 지점들이 있어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는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남들의 눈치를 보며 맞다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거나 속마음으로는 맞다고 하면서도 남들의 눈치를 보며 아니라고 손사래를 내젓게 되는 그런 일이 매우 흔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회에서 우리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는 그렇게 해주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판단보다 안전을, 이미지를 택하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안전에 불만을 갖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화를 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이처럼 인간관계가 왜 어려운지에 대해 그리고 이렇듯 어려운 인간관계에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려면 어떤 생각, 습관을 가지면 좋은지에 대해 김은희 작가의 드라마 넷플릭스 킹덤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설명하기 쉬운 캐릭터가 딱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안현대감인데요. 안현대감은 조악조악 좀비떼를 피해 문경세자를 찾아온 세자 이창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안현대감은 이창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인데요. 거기에 적힌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범아마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권력의 눈이 먼 조악조대감이 이승연을 시켜 돌아가신 하범아마를 생선처럼 불러 인육을 탐하는 괴물로 만들었죠. 그것이 끔찍한 역병의 시작입니다. 조악조의 만행이 크게 달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양으로 돌아가 해원조씨를 벌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잠을 청하신 게 언제입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드시지도 않고 이런 초라한 행사구로 쫓기듯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까? 시정잡배들은 그리해도 됩니다. 허나 조하께서는 아니됩니다. 이 나라의 국본 언제 어디서도 반듯하고 당당하셔야 합니다. 세자 이창은 평소 믿고 있던 안현대감에게 조악주가 생사초를 이용해 죽은 자를 살려내 이 사단을 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안현대감은 그런 이창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는커녕 이창에게 잠은 제대로 잤냐고 묻습니다. 안현대감은 이창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 피곤해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라고 덮어두려 하죠. 그러나 사실 안현대감은 누구보다 세자 이창이 하고 있는 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현대감이 바로 조악주와 어둠의 거래를 통해 생사초로 수망촌의 병자들을 이용해 임진왜란 때에 왜군을 물리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도무지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던 임진왜란 때 조합주가 안현대감을 찾아와 어둠의 거래를 제안했었습니다.
조학주는 안현대감에게 생사초를 내밀어 이것이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고 수망촌의 병자들은 어차피 가난하고 몸이 아픈 환자들이니 그들을 이용해 왜군들을 해치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안현대군은 처음엔 꺼려했지만 결국 백성들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수망촌 환자들을 희생시키고 생사초를 이용해 임진왜란에서 백성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안현대감에게 하나의 후회로 남았었죠. 이렇듯 안현대감은 조학주가 무슨 짓을 벌였는지 또 벌일 수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세자 이창의 말을 하나의 잠꼬대처럼 취급해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안현대감은 이창을 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킹덤 1, 2를 보고 나서 안현대감을 빌런으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것만 보고서 안현대감이 이창을 미워한다거나 이창을 기만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안현대감은 이후 이창을 위해 자신의 산 목숨은 물론 죽은 육체까지도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학주의 음모로 이창은 아버지, 그것도 한 나라의 임금을 죽인 페루나가 되었고 대역죄인으로 몰릴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안현대감은 죽음을 무릅쓰고 세자 이창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결국 수많은 화살을 맞은 안현대감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지만 안현대감은 이창에게 죽어가면서까지 당부를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생사초로 자신을 되살려 좀비로 만들라는 것이죠. 자신을 좀비로 만들어 이창이 칼로 베어버린 왕은 사실 이미 죽었었고 그러므로 이창이 아비를 죽인 대역죄인이 아니라는 것과 조학주의 음모를 세상에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세자 이창에게 등을 돌린 군사들의 마음을 다시 이창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처럼 안현대감은 생사초의 비밀과 조학주의 만행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창이 그것에 대해 말할 때 모른 척하고 이창을 속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안현대감을 나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안현대감의 거짓말의 의도가 이창을 기만하려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안현대감에겐 생사초의 기억이 떠올리고 싶지 않은 아픈 죄책감이기도 했고 이창에게 섣불리 말해서 긁어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또한 안현대감이 스스로 좀비가 되면서까지 자신을 희생한 것이 이창을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다만 안현대감에겐 자신을 망가뜨려가면서까지 희생하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선택이었던 것이죠. 안현대감은 사대부로서 정당한 승계와 질서를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조학주가 안현대감에겐 하나의 악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안현대감이 자신을 던져 좀비까지 되면서까지 자신의 신체를 자신의 목이 베일 것을 각오해가며 몸을 던졌던 것은 세자 이창에 대한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그것이 곧 그 선택이 바로 안현대감의 가치관에 맞는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A면 B다 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고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 모두가 똑같은 정도의 기만을 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겉으로는 똑같은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그것이 상대의 가치관에 의해 판단의 한 거짓말이라면 그리고 그 가치관이 충분히 납득 가능한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이 비록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자 이창은 자신이 믿고 지냈던 신부
좌익이에 의해서 배신에 당합니다. 이창이 어딜 가든 항상 조학주 사람으로부터 급습을 당했는데 안현대감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세자 주위에 조학주 사람이 있다고 말한 것이죠. 저의 일행 중에 조학주 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신자는 바로 이창이 누구보다 믿었던 신부 좌익이었습니다. 좌익이는 이창이 누구보다 믿어 함께 궐 밖으로 나가 이 모든 공경을 함께 겪었던 충신이라 믿었던 자였는데 말이죠. 허나 이창은 좌익이를 증오하거나 미워하기는커녕 좌익이가 죽어갈 때 누구보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좌익이가 죽지 않기를 바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창이 좌익이가 자신을 배신한 것이 단순히 욕심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학주 무리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어서였음을, 그리고 그간 자신이 좌익이로부터 느꼈던 진심이 결코 거짓을 아님 스스로 판단하고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안현대감은 이창에게 거짓말을 했고 좌익이는 이창을 배신했지만 이창은 이들 중 누구에게도 유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창은 안현대감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안현대감만의 가치관이 있었고 그 가치관이 안현대감에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기 때문이며 또한 좌익이의 배신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답을 내릴 수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상대가 갖춘 가치관이 무엇이며 그 가치관이 타당하고 당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만일 상대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거짓말이 아닌 탐욕을 위해 당신을 기만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해해줄 필요가 없지만 상대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거짓말을 했고 혹은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당신의 부탁이나 당신의 마음을 조금은 힘들게 했더라도 상대의 가치관을 당신이 납득해줄 만큼 합리적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이해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상대가 당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때라 하더라도 상대의 불친절이라 하더라도 그 배경이 당신을 무시하려는 마음 때문이 아니라 상대의 가치관에서 비롯되었고 그 가치관이 합리적이라면 당신은 얼마든지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안현대감과 세자 이창의 일화를 통해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호의를 구하는 것 역시 단순히 매달리거나 사정하거나 구구절절 애원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가진 가치관에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현대감이 그렇게까지 세자를 위해 상황을 반전시킬 정도로 자신의 육체를 희생시킨 것은 그것이 안현대감의 가치관에 맞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현대감이 죽음을 무릅쓰고 심지어 죽음 뒤에 육체까지 던진 것은 그만큼 안현대감에게 이창이 매력이 있어서라거나 이창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선택이 안현대감의 가치관과 부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안현대감에겐 이창을 지지하고 이창의 편에 서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에 맞는 일이었죠. 그러나 만일 안현대감이 전형적인 조선시대의 양반적 사고관에 머물러 자신의 신체는 머리칼 하나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결코 이창에게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지는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거나 호의를 구할 때에는 단순히 부탁과 호의를 구하는 우리의 심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탁을 들어줄 상대의 가치관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단순히 우리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를 돕는 것이 자신의 가치관과 맞는 사람을 찾는 것 역시 상당히 중요한 노력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말과 설득력이 있는 애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와닿지 않는 사람, 가치관이 와닿지 않는 사람에게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순간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결국 우리가 하려는 일, 우리를 돕는 일에 자신의 가치관이 맞는 사람이어야 하고 용서도 이해도 결국 상대의 가치관을 이해할 수 있느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 단순히 상대가 우리를 좋아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가꾸려 하기보다는 상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에서 그 답을 보다 영리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한 걸음 더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매번 똑같은 문제가 아닌 매번 새롭고 낯선 문제지만 나와 상대의 가치관을 중심적으로 풀다 보면 이것이 기출문제처럼 당신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인간관계는 지금보다 한결 더 쉬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지금보다 한결 더 수월해지기를 바라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